스컬트라 시술 후 주의사항. 스컬트라 시술 후 주의사항. 1. 붓기를 빨리 없애기 위해 시술 당일은 얼음팩하면서 음식은 싱겁게 높은 백에 사용. 커피도 도움이 되며 약간 땀이 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붓기 완화에 도움. 2. 극히 드물지만 줄어들었던 붓기나 열감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기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3. 하루 5분씩 5회 5일간 마사지. 가장 중요. 4. 경락 마사지도 시술 다음 날부터 가능. 4. 마사지 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사지 후 피부 진정 필요. 민감 피부의 경우 농포, 모낭염 발생 가능. 5. 흡연. 사우나는 1주 후부터, 흡연자는 림프 부종이 심해. 음주는 한 달간 금지. 6. 세안, 화장, 샤워, 수영, 땀나는 운동, 당일부터 가능. 7. 붙여드린 테이프는 다음날 제거. 8. 시술의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과로, 다이어트, 스테로이드, 소염제 자주 복용, 수면 부족, 심한 스트레스 등은 콜라겐 생성을 방해하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6개월간 하지 마시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비타민C를 잘 복용, 타이레놀은 복용 가능. 9. 시술 용량이 권장량보다 부족한 경우 효과 감소. 10. 극히 드물게 시술 후 볼륨 과다 현상을 호소하는 경우. 체중 증가 체중 감량. 전후 사진상 차이가 없는 주관적 느낌 치료 필요 없음. 콜라겐 생성 과다. 스테로이드를 국소 주사하여 콜라겐 생성을 줄임. 얼굴 처짐이나 지방 조직 과다와 동반된 경우 리프팅 및 지방 분해 치료. 11. 결절. 언제든 발견될 수 있지만 사이즈가 점점 커질 경우 내원 필요. 그렇지 않고 겉에서 보이지 않으면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음.